오면 전화 먹으면 저는 여기서 혼자 하염없이 누워 잤거든요. 너무 잘 듣고. 근데 저 친구는 이 수목원 전체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예요. 그래서 수목원의 모든 역사와 아픔과 그리고 기쁜 일을 다 지켜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거 뭐냐면 반송인데 1922년에 그때 30살 된 애를 여기다 옮긴 거야. 그럼 몇 살이죠? 얘가 초등학교. 예, 홍파 초등학교에서 옮겨오고 홍파 초등학교 나오셨어요? 네. 우와, 어 저기 계시는 선생님이 선배님이시겠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홍파 초등학교에 있던 거를 그때 홍파 초등학교에 있을 때 이미 30살이었어요. 그 친구를 1922년에 옮겼으니까 127살인 거죠, 그죠? 그걸 몰랐네요, 제가. 죄송합니다. 아, 종암초등학교 분교라 제가 3학년 때까지 그 다니고, 저도 후암동으로 이사를 가갖고, 여기 임업시험장 할 적에 제가 놀던 곳이라, 그냥. 그래서 역사적인 나무인데, 그렇구나. 제가 2007년 1월에 눈 피해로 큰 가지가 손상되는데, 제가 말 안 했을 때는 몰랐죠. 저기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?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? 어, 지지대가 두 개가 있어요.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제가 이 홍릉 수목원에 있는 모든 세월을 다 지켜보느라고 힘들었는지 지금 조금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지지대로 받쳐주고 있어요. 저게 잘 받쳐져서 네, 예, 지금 사실은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. 막 얘기하니까 보이시죠? 네. 네. 그러니까 저 받침대가 이쪽에서 보면 또 잘 안 보이고, 왜냐면 워낙 자태가 좋으니까 우리가 그 모습만 보거든요. 근데 저쪽 뒤에 가서 보거나 옆에 가서 보면 많이 기울었어요. 그래서 우리 이 반송이 홍파초등학교 나오신 두 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 반송이 무사히 잘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이동해볼게요.